어느덧 우리 지성 씨. 네. 벌써 20살이에요. 저 벌써 성인 됐어요. 말도 안 돼. 근데 나랑 처음 봤을 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14살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은혁 씨, 동해 씨 중학교 때 처음 만났었는데 지성 씨도 중학교 때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죠. 20살 됐다라고 하니까 중학생 때 봤고 네, 제노도 진짜 어릴 때부터 봤었어요. 그러니까요. 애기 때 들어와서 동해 닮은 꼴로 들어왔었던 게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화면을 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네, 준비를 너무 잘 이야 뛰성 옥상으로 따라와 명작 약속의 그날이 왔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거 뭐예요 정확히? 마크 형이 네. 말한 것 같은데 저희가 연습생 때 네. 그 단체 한 달에 한번 단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는 되게 막 못했던 말 속마음 같은 걸 얘기하는 그런 시간인데 네. 그때 마크 형 장난으로 지성이 성인 되는 날에 비 오는 날에 옥상 가서 단체로 한번 싸워보자. 아 갑자기요? 네. 마크 씨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약간 진단반 농담 반으로 약간 들었는데 갑자기 진짜 컨텐츠 됐어요. 네. 아 컨텐츠가 됐어요. 네, 네. 컨텐츠가 됐어. 아 근데 멋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게 지성이가 성인 되면은 그게 원래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성인 되면은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맞아. 그래서 눈이 오는 날에 눈이 오는 날 저렇게 싸워. 그래서 좀 치고 박았고 싸웠어요? 네, 엄청 싸웠죠. 엄청 싸웠어요. 네. 누가 이겼어요? 제가 6대 1에서 이겼어요. 아, 6대 1에서 이겼어요? NCT 드림은 상을 받거나 그러잖아요. 연습해요? 수상 소감? 미리? 일단 처음 시작은 약간 기본. 네. 어떤 기본이 있죠? SM 타운 가족 여러분. 아, SM 타운 가족.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일단 네.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감사드리고 선생님.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매니저 형들 감사드리고 이런 얘기를 근데, 먼저 하고 네. 이제 뒤에 나머지 따로 프리스타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애들이 또 이렇게 부가적으로 하는. 제가 보니까 항상 재민 씨가 우리 시즌이들 하면서 많이 챙기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성성감 받고 그 담당이에요? 우리 팬 여러분들 네. 담당입니다. 팬 여러분 담당. 런지는 무슨 얘기예요, 주로? 저는 중국어로 맞다. 성함하고 마크 형 영어로 다시 하고. 지성은 뭐예요? 저는 박수 쳐요. 아, 박수 쳐요? 아, 박수 부대요? 아니, 그래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형들이 너무 다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형들이 해줘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약간 긴장을 하면 네. 말을 조금 약간 더듬어요. 아니 근데 오늘 방송하는 거 보면 그 누구보다도 말을 제일 잘해요. 오늘은 너무 편해가지고. 오늘 너무 편해요? 네, 네 선배님들이랑 같이 뭐 편하게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편하다고요? 원래 잘하는 거 같은데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성 씨 손이 커서 뭐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춤출 때 아 근데 제가 이거 사실 내가 손만 지성이 정도 됐으면 원래대로 제가 계속 메인으로 춤을 췄겠죠. 근데 손이 작아서 은혁이한테 넘겨준 건데 그 이유였을까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저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 저 춤을 들었어요. 춤. 왜 그랬을까요? 아 진짜. 근데 제가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전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왜왜 왜, 왜? 손밖에 안 보여요. 아 춤을 출 때 손 얘 때문에 그냥 저의 이제 형체를 봐야 되는데 손밖에 안 보이니까 약간 저도 저를 모니터할 때 손이 너무 막 튀니까 약간 좀 별로.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저는 손이 안 보여요. 손을 이렇게 끼고 춤추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예성 손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손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팔이 짧지도 않아요. 팔은 긴 편인데 손이 너무 작으니까 예성 씨가 이렇게 막 추하잖아요. 아, 킹텃 같은 거 예전에 우리 손으로 하는 이런 킹텃들을 많이 했는데 손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춤추는 멤버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선이 안 보인다고. 제스처를 해도 손을 피고 하는 거거든요. 아 형 그렇게 주먹 얘기하면... 쥐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성아 손 피고 해. 예성이는 손 피고 하는 건데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규현이 아 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규현 씨가 그걸 보고 예성이는 손가락 좀 피라고.